빠져 봐. 우리 이거를 이렇게 다 일자로 앉고. 야, 마이크 소리 빼달라는데? 아니, 왜? 빼는 게 낫다는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 좀 멀리 두면 돼,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안 두고. 지진거린다는데? 아, 노이즈 난다고요? 아, 괜찮았어, 오케이. 노래가 들려가지고. 네, 오케이, 오케이. 됐죠? 문 닫아 주세요. 문 닫아 되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내가 소리를 들어볼게.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해요? 지금? 미세먼지 개 심하지. 진짜로? 미세먼지 개 심하지. 진짜로? 아. 괜찮은데. 이거 마이크 안 좋은 거야 이거?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게 실내 들어오는 그런 거. 아 그래? 죄송합니다. 아, 신전 떡볶이 내가 잠깐만 먹으러 왔었나? 너? 어. 난 모르지. 어떻게 알아? 야 근데 너 지금 피곤해 죽으려고 한 거야. 와 괜찮아. 피곤해 죽지. 그래 죽진 않아. 괜찮아. 심지어 오늘 튀김 시켜야 된다. 안 시켰는데. 몇 시간 안 남았어. 그런 이상한 힘 빠지는 소리 하지 마. 힘 빠지는 소리가 아니라 괜찮냐고 여쭤본 거야. 응 알았어.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여기서 3일 동안 밤새도 돼. 진짜. 난 4일. 난 진짜 최소 일주일까지 잠 안 자. 난 최소 9일. 난 한 13일 정도는 안 자지. 내 지금 딱 일어난 시간 하면 내 24시간째 깨어있는 거거든 지금. 12시에 깼었나? 12시에 전화하지 않았냐 어제? 기억이 안 나. 어제 새벽에 전화했을까? 피규어 언제 사냐고? 샀잖아 아까. 카이도 오케이 레전드 방 50 얼마. 아 나이 벌써 32이가 33이잖아. 와 나이 존나 많아 진짜. 자연스럽게 먹는 거지 이제 이거 늙어. 야 그럼 아프리카도 한 3년 뒤면 어떻게 될까? 3년 뒤면 또 와서 여기서 신전 떡볶이 처먹고 있을걸? 귀찮다고 좀 전해. 3년 뒤에도 이러고 있을 거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 거. 우리가 좀 덜 열심히 하면 세대 교체가 될걸? 될 거 같아. 뭐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인터넷 획을 그은 게 철부잖아 솔직히.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신인이 와서 물갈이를 하려고 해도 팬들하고 끈끈해진 시간도 필요하고. 그 BJ가 잠깐 뜬다고 한들
방송 경험이 없어도 나락을 가, 실수를 해서. 그 반복을 겪고 봐야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는 거지. 다 올라오다가 나락하잖아. 실수해서. 그래서 절대 세대 교체가 쉽지 않지. 나락 안 겪는 사람들만 세대 교체했어. 민규. 맞지? 민규는 세대 교체 확실히 된 거지. 민규는 진짜 군대도 갔다 왔고. 엄청 좋네. 그치. 재능충. 보라는 좀, 보라는 힘들어요. 나 봐봐, 만년 개고생하면서 종합이 세대교체가 돼, 종합게임이. 우는 가만히 있어도 되게 돼. 우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특히 먹방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먹방은 이제 거의 아프리카에 거의 없잖아. 먹방은 잘 먹고 이미지 잘 쌓으면 진짜 최고의 콘텐츠긴 하지. 100만까지는 그냥 진짜 무난한 노력하면 충분히 찍는. 어, 뭐야, 근데 아니 근데 여러분 먹방 왜 유튜브로 갔을까? 뭐야, 좀 빡세서 그런가? 채택되면 안 해요. 이 정도 먹방 파이가 너무 적어. 취향님도 이제 아프리카 안 하시잖아. 그치. 이제 먹는 것만 보고 싶은 사람들 소통을 바라진 않잖아. 맛있게 한 먹으면 되는데 라이브까지 소통은 필요가 없는 거지. 아, 힙합씨 있구나. 웅이님도 계시고. 이게 인방 아프리카 유튜브 이렇게 둘 다 잡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한쪽이 너무 밑으로 가서 한쪽에 올인을 해야 된다면 다 유튜브로 빠지지. 아프리카는 한 번 물 빠지듯이 빠지면 복구가 힘들어서 진짜.
젓가락질 죄송합니다. 제가 젓가락질. 아니, 아니 이제 느낌 젓가락질 하다가 안 맞아봤어 군대에서. 나? 너 미필이지. 아, 군대에서 젓가락을 누가 써? 아 포크 포크. 미필이네. 어쩐지 군대 어차피 군대 얘기할 때 조용하더라. 아, 미필이네. 아 어묵 튀김 맛있네. 맛있다 이게. 아, 젓가락 짜는 이제 설날인가 추석 때 한번 숟가락 날라온 젓가락 집에 있다고 그래. 진짜? 나는 배지 있다는데? 그래 내가 그거 보고 아 나 진짜 안 해야겠다 그냥 돌아져가지고 아 나 그냥 얘기해야겠다. 먹어. 맛있다. 순대도. 맛있다, 맛있다. 이거 드세요, 이거. 아, 그래. 네. 아, 군대에서 병장 때도 젓가락을 썼던 것 같아. 상말이네. 나 병장 때. 야, 민호는 어떻게 조교로 하냐? 어? 조교하려면 목 좀 좋아야 되잖아. 너는 약간 높이 올라가면 목소리 얇아지잖아. 똘똘하게 중대장에 딱 볼 때 판정 보는 새끼를 똘똘한 애를 불러. 좀 실세 들지. 실세 같은 좀 세 보이는 애. 너는 좀 약간 실세들 보내버려. 중대장에 딱 불러. 중대장이 부릅니다. 여기. 풍석? 응, 하나. 가는 가라. 뭐라고 사연 말하라고? 한번 갔다 와 바로 그래 그냥 말 안 하고 나 안 갔다 왔지 갔다 왔어 뭐야? 웬일이야? 노래 왜요? 노래 목소리 저희가 흐르면 되잖아 이게 아프리카지. 이게 싸우는 것도 아프리카지. 야, 굽고 있어, 이거. 어. 야, 너 이거 핫도그 먹었냐? 아니, 먹어. 어? 먹어. 아니, 너 하나도 안 먹었잖아. 하나 먹었어, 먹어. 하나 더 시키면 되지. 모자라서 먹지만 하나만 더 불러줘. 핫도그. 아. 왜? 아니. 아니, 먹는 거 같다, 뭐. 그럼 눈치 하나만 더 시켜. 아까 모자란 것도 남는 게 아니지. 그냥 먹어. 뭐야? 뭐야? 여기서 감자튀김. 어? 감자튀김. 물이 뭐야? 물이 왜 이렇게 좋지 이거? 나 이게 아 윤종신 노래예요? 어 윤종신 노래 되게 좋네. 윤종신 노래 좋은 거 많아. 좋니? 좋니? 그다음 팥빙수.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아 좋은 거 엄청 많은데. 좋니가 레전드. 아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가 제일 좋아. 레전드 개맞다. 난 지금 딱 대구 가고 싶어. 대구에 풍덩 빠져서. 놀고 싶다. 나는 영화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PC방 간 다음에 그냥 홍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싶어. 그냥
그냥 혼자? 혼자 혼자. 왜? 어? 아니, 나 혼자가 편해. 피마 갔다가 영화를 보고 홍대를 미친 듯이 혼자 돌아다니고 싶다? 그게 뭔 도랑이냐고. 너무 뭐하고 싶은데? 아, 저 계곡 가고 싶다고. 계곡? 계곡 가서 뭐하려고? 상견수 하려고? 2대1로 노는 거지. 이게 누구랑 거기야? 어? 누구랑 거기? 찾아봐야지. 모르는 사람. 나는 말만 존나 잘해. 그냥 상상하면서 노는 거야. 뭔지 알겠지? 야, 근데 진짜 이런 말 듣는 게 좋 찐따 같거든, 진짜. 아, 씨발 찐따 새끼야, 진짜. 나 누구를 찐따. 아, 진짜로. 지금 우참 하시네. 내가 진짜 살다 우참, 컵으로 가리면서 우참 하시는 처음 봤는데. 야, 얘 젊은 새끼를 좀 배웠습니다. 아, 아니 뭐 컨텐츠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 뭐 다음 뭐 너 방송 때? 뭐 큰 컨텐츠 기획하고 있는 거 있어? 나는 간풀 5회 멤버 하고 간풀 24시간 하면서 우리 이제 메인 컨텐츠 준비하는 거. 야, 민규도 괜찮다 했고 승희도 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희방이도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5회만 풀리면 이제 빠져있거든요. 김희진이
또 MBC입니다. 아, 어, 남순이다, 남순. 어, 남순. 야, 밥 먹고 좀 안 될 것 같아, 진짜로? 안 될 거야? 아, 순대 맛있다, 순대 맛있다. 어, 순대 맛있다. 아. 물 말아야겠다. 특히 임시회, 오늘 강남 측이 없나요? 메네스 코바님 측회,
만명한테서 고백한 당신입니다. NS 노소인님 남소나 기자 고두가장 김신태 MBC 신인상 감독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난에 끓일 수 있어. 감독님 섭외해서 미친 방송 저기 후 사진 찍어드릴게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찍으세요. 저희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35만 1241이 무슨데? 혹시 진짜 사나이 보셨나요? 저 거기 나와 누가 무조건 때린다 했었어. 운동적이야. 혹시 제가 2만명 앞에서 떡볶이 고백 때려도 될까요? 동물 지우님 쉽게 앞에 계신 여성분 아니 코비스 아니 다른 거 없나? 코비스 놀랍게도 앞에 남자분 6년 된 이거 그거 좀 이거 좀 스타일 하고 있어. 이거 먹어.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껐잖아 지금. 먹고 뭐 할 거야? 뭐 할까? 당구 노잼이려나? 너 붙이잖아. 당구 잘 치는 비지. 어떠? 별로. 뭐라 좀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뭐 너무 안 했어. 마지막에 뭐 해야 되는데, 진짜. 다음에 입자지랑. 하나 할 거냐? 제발 짜부렸어야 되는데. 내가 무조건 그걸 꼬셨어야 되는데. 아니야, 근데. 실수 없이 끝낸 게 맞아. 밥 안 먹었으면 옆에 집 가서 밥 해달라 해가. 그것도 괜찮네. 나 이제 강남산 무대도 많잖아.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오기 잘 시청자분들 책자 키키키만 오라고 한강이요? 아니 왜 한강? 지금 멜빵들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지금 막 다 그거 하고 있나? 오늘 7시부터 하나? 안 하네. 7시 넘어서? 얘 진짜 보고 싶어 하는, 얘가 지가 지금 역대는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 사장님 저작권 걸리는데 혹시 노래 좀 빠져줄 수 있나요? 혹시 봐서 뭐해 그냥? 어? 그런 느낌이야. 봐서 뭐해. 남순 자켓 얼마나 했네. 모르겠어요.
동남아 또 맛있네. 4월까지 먹을까? 먹어? 콜피스? 있어 있어. 인생 내 것이 뭐야? 아, 나 뭔지 알아. 아, 내가 여자랑 안 찍은 거지. 아, 나. 아, 이러니까 감추고 찍었구나. 진짜 더. 어, 지금 와도 된다, 안 돼? 오케이, 가자. 한쪽 있는데, 나 그거. 에코랑 그거 하나. 펌프 들고. 홍대가 노래 불렀었네. 제 노래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대 탐방 아니야? 여대 탐방? 어? 여대 탐방? 어떻게 이거 나왔어? 지금 안 될걸? 지금 코로나라서 다 안 갈걸? 지금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그럼 그게 없어졌네. 방송하면서 맨날 신곡만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너무 잊혀져 가지고. 아니면 그 키스타. 아, 존나 뭔가 오늘 어제 오늘 현타가 느껴지고 있다. 맨날 방송 타이트하다가 하게 하다가 에,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니까 막 존나 고뇌에 빠지네.
어? 이게 너무 럭박이다. 사이다, 사이다. 반갑습니다. 용반지 이런 거? 용반지요? 네. 아, 용반지는 그 14K 저희 볼드로 주문을 하시면 되시는데. 아, 용반지도 이게 모양이 있으세요? 크기, 중량. 근데 조금 심플한 거 찾으신다면 저희는 요즘 어떤 제품 찾으세요? 저희는 이제 남자의 우정을 다지는. 남자의 우정을 다지는? 네. 이렇게 봤을 때 야, 어떻게 저런 걸 차고 다니지?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 그런 거는 네. 제작을 하시면 되세요. 저희는 100% 핸드 제작집이라 원하시는 사이즈 모양 제작하는 시간은 좀 걸리시고요. 네. 저희는 지금 심플한 요즘 남자분들 사이에서 좀 유니크한 디자인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네. 일반적인 디자인은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밴드분들이 요즘은 약간 심플해지면서 남자분들이 그냥 금으로만 강조를 했는데도 이렇게 유광스러운 발산력이 좋은 이런 스타일들 한번 요광이요? 유광. 광이 있다. 뭐 괜찮네. 얘는 광이 있는데 되게 빛이 남자분들은 다이아가 막 너무 많이 들어가시고 초점이 안 잡혀. 네, 한번 해보세요. 됐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아니면 약간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좋으세요? 뭐 어디? 이거 보세요. 근데 얘는 너무 고가라서. 아, 그래요? 얼마인데요? 얘는 지금 한국에서 제작이 안 되세요. 얘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백화점으로 수입했던 상품이라 네. 요 아이는 지금 블루 사파이어를 완전히 뿌려놓게 세팅을 한 거고요. 아, 블루 사파이어? 비싸죠? 네, 비싸고 다이아 제작을 완전 팝에 세팅으로 한 거라 이건 한국에서 제작이 저희는 좀 힘든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은 너무 높아서 얼마나요? 네, 요는 좀 요 상태가 지금 780만 원이에요. 나쁘진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저희가 이제 좀 넣어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희가 요즘 추천해드리는 거는 조금 더 심플한 라인 혹시 괜찮으시면 근데 지금 너무 눈에 띄지 않으시면서 괜찮으시면 요 라인이 저희는 지금 반응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야, 네가 원하는 거 있어, 네가? 나는 아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니면 이런 정말 심플한 룸인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하셔도 되게 좋으세요. 일반 흔히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게이지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약간 저희가 공화로도 아니면서 민자링으로 되게 스타일리시게 하셔서 컬러 변화가 좀 있으신 거예요. 저희는 머리 락 거는 사람들이 이 아이는 하지 말라고. 조용하시고 예 조용하세요. 네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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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적응이 안 되는데. 아니. 네. 지금 혹시 좋아하시는 컬러는 선택하셨어요? 저 녹색 뭐 그런 뭐 아니면 녹색. 예, 아니면 아니요. 금 컬러. 금 컬러가 보통 화이트가 있으시고요. 네. 옐로우 골드는 노란색이고. 저건 그럼 골드요. 그냥. 골드. 옐로우 골드. 네, 약간 좀 빡센 느낌으로.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용 모양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제작이 가능하세요. 아, 그럼 순금으로도 가능하시고요. 18K도 가능하신데. 뭐 어디 뭐 이미지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거 지금 한번 저기에서 손 한번 찾아보실래? 할수록. 그러니까 용 드래곤은 제가 좀 찾아드리는 동안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컬러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게 옐로우 골드세요. 네네. 노란 색깔. 그리고 얘는 지금 화이트 골드라고 하시는데요. 보시면 요즘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컬러가 화이트 골드보다는 화이트는 그냥 하얀색 골드고 네. 샴페인 골드라고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 화이트 네. 도금을 안한 본연의 색.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요 아이들이 저희 지금 반응이 제일 좋거든요. 요 아이는 그냥 민자링이 아니고 이태리 같은 데 여행하시면 무광을 막 두드려서 봤었어요. 비싸셨던 밑에서 네네. 근데 요는 화이트고요. 보여드릴게요. 네. 얘는 지금 광이 어떠세요? 광이 그쵸 유광이 유광 있으세요? 네, 네. 저기 저희 이거 그거 좀 주세요. 꽂을 수 있는 거 좀 주세요. 유광이세요? 얘는 옐로우 건드데 광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유광이세요. 예. 네. 그리고 얘는
로즈골드예요. 광희 있으세요? 없으세요? 너가 배워. 어. 광희. 해보세요. 저는 이게 이건 없는 맞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방문 예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비주얼은 저희가 좀 매장이 네네. 좀 그런 분위기라서. 네, 근데 똑같은 네. 분위기라도 얘는 아까 옐로우 보셨죠? 네네. 그 케이스 꽂을 수 있는 걸 좀 주세요. 그거 여기 볼게요. 그러면 아까 얘는 아까 앞에서 보셨을 때 유광이셨죠? 얘는 어떠세요? 같은 옐로우예요. 옆에 놔둘게요. 얘는 어떠세요? 광희? 없어요. 무광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약간 급필인데 이게. 네네네. 근데 저희가 좀 남자분들한테 되게 권해드리는 걸 내가 얘가 리얼 화이트. 화이트도 아니고 옐로우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 아마 옐로우랑 핑크 골드는 조금 그러니까 패셔너블에서 좀 떨어지고요. 이제 앞으로 이 옐로우 골드와 앤틱 골드가 되게 대세가 될 거예요. 그럼 잠깐만 저희 직원인데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남자분들이 심플하지만 옐로우 골드 무광을 뚫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레이어링처럼 이렇게 주얼리를 하시고 그냥 은은하게 매칭한 손을 조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매칭하셨을 때 되게 느낌이 좋으세요. 요거를 하나만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옐로우를 두 개 정도 레이어 하셔도 그러니까 심플하면서도 유니크한 매력이 느껴지시죠? 목걸이나 네. 다른 거는 좀 화려하게 하셔도 되시고요. 저희는 네.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을 젊은 분들이 되게 유니크하셔서 많이 좋아하시고 두 분이 원하시는 건 되게 지금 파워 있는 용 드래곤을 원하시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보이는 거 30m 뒤에서 봐도 반짝반짝 보이는 아 그러면 순금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느낌의 순금이나 18K로 네네. 용을 흔히 말해서 요즘 명품 브랜드에서도 그 동물 모양의 되게 표범이나 레오파드나 오. 이런 쪽을 재현하시잖아요. 그건 네. 저희가 이미지 샷을 주시면 거의 100% 핸드 제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크기, 모양 찾아봐주세요. 순금은 예전에는 많이 저희가 했었는데 모르기 때문에 조금 착용하셨을 때 조금 너무 티비 때문에 그걸 안 꺼내주시고요. 레오파드, 이런 느낌 한번 봐주세요. 와, 뭐야? 이런 네. 아이들도 있으시고요. 오, 진짜 이거? 네네네, 이거는 이제 야, 이거는 저, 이거 장롱이에요, 장롱. 그 다음 컷 보여주세요. 오, 진짜 애교용이네, 애교용. 제가 컴퓨터 사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 와 뭐야 그런 라인을 재현해드릴 수 있거든요. 예요? 아니 이겁니다. 이거 드래곤볼이요. 네 드래곤볼.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제작해드릴 수 있는데 예. 이거 다 다이아로 하셔야 되잖아요. 이건 지금 에메랄드거든요. 그래서 에메랄드로 지금 에메랄드 드래곤 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예. 에메랄드로 지금 거의 14K 골드도 가능하시고 화이트도 가능하시고 제작은 가능하신데 중량이 일단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남자분들 기준으로 지금 혹시 손호수가 몇 호 정도 되시죠? 저 손 조금 사이즈는 한 기성이 남자가 17호거든요. 네. 저 17호 밴드 아무거나 넣어놔가지고 링 한번 재봐 드려주세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가격이 얼마 되나요? 금액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제작비용이 아까 그거보다 더 비싸요? 훨씬 비싸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디서 가격대를 어디서 얼마큼 보는지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가격선을 얘기해 이게 많이 얘기 없으니까 네네, 너무 예쁜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도 내조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한테 예상 합리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예상 비용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드래곤 모양을 저희가 스케치를 해드릴 수도 있고 찾아드려서 의논하면서 제작하는 게 가장 좀 뭐 약간 그래도 저렴하게 해서 용 안되면 약간 새끼용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50 약간 60 60, 정도 예상하세요? 네네네 계속. 그러면 14K로 하시고요 네네네. 조금 더 심플하게 해서 금은 일단 하셔도 3돈 이상 잡을 순금은 너무 비싸서 패스 하시고 네네. 14K로 하시고 옐로우 골드로 해서 다이아 넣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다이아를 제가 원래 안 좋아합니다 다이아 네 심플하게 용 모양으로 해서 네네. 호스 한번 재봐주세요 호스 한번 재봐주세요 네네 재봐드릴게요 네 번째 드셔야죠 그냥 세 번째가 제일 크기 때문에 아니 여기 달라고 그랬는데 아 여기는 네. 호스가 좀 많이 크실 것 같아요 한
여기 나는 20호. 먼저 시작해보세요. 20호. 안 되네요. 20호인가요? 24호. 24호는 24호 있으면 좋겠네. 24호 해주세요. 24호도 안 되는데요? 빼주세요. 이게 굵기 때문에 26호. 25호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예쁜님께서 조금 있다가 바로 보겠습니다. 25. 잠깐만요. 25. 제가 잠깐 손이 차워서 25 하시면 편안하게 착용하실 것 같아요. 그럼 남자선 치고는 여기가 가장 굵으세요. 항상. 네. 여기가 가장 굵기 때문에 네. 25 하시면 되시고 이 여기 고객님은 조금 가늘신 것 같거든요. 네. 기성. 여기는 17호고 여기 계실 거죠? 한 19 해보세요. 19, 20, 19 정도. 가늘실 것 같아. 19도 크시죠? 24, 20, 아까 나 돌아가셨죠? 기억하시죠? 25. 저는 25인가, 25. 네. 19. 18도 되세요? 18, 주머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해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어? 프린이 있으면 반지를 꼈을 때 위에가 무겁기 때문에 돌아가요. 그래서 최대한 손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17, 16. 16 손이 많이 가르시네. 너는 나 두께 뭐 10cm 차이, 이렇게 되면 아마 우정반지를 하셔도 금 중량에 따라서 금액이 훨씬 높으실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16호. 네. 이분은 16호 하시면 되시고 원래 또 반지를 조금 크게 주시나요? 네, 대박. 저는 반지를 이게 이 느낌이 한 10차이 난다고? 중량으로 따지면 한 5톤 이상 차이 나실 것 같습니다. 아, 5톤이나? 5톤. 아, 한 톤 안 되게 0.5톤. 아, 5톤. 아, 맞아. 아, 맞아. 내가 헷갈렸습니다. 저희 계산기 한번 줘보세요. 어, 헷갈렸습니다. 일단 이분은 12호시고 16호시잖아요. 네. 그러면 금액을 670에 맞춘다 하시면 저희가 제작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사이즈별로 한 두 돈 정도 이상은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은 세 돈을 잡았을 때는 저희가 잘 해드려도 원래는 지금 현재 재생에 최대 한 80만 원 정도 세 돈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세 돈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서 세 돈이 안 나오면 그 잔액만큼은 저희가 돌려드리는 거고요. 네. 금중량의 세팅비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80이 아니라 75, 6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2.5돈으로 제가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디자인을 선별 못 하셨잖아요. 저희가 전화번호 주시면 바쁘시니까 한 번 더 방문은 어려우시죠? 네네네. 저희가 좀 프렌즈 등에서 있어서 좀. 그러면 그럼 바로 여기서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아, 여기서 바로 보고 가신다고요? 네네. 보고 그대로 저희가 스케치도 좀 해서 아, 스케치 보내드리려고 예. 하거든요. 예.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네. 톡으로 하든지 전화로 통화하시고 아, 예. 주문서를 저희가 적어서 보내드리고 그때 입금받고 주문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아,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주문자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명함, 저희 근데 저희 샵을 어떻게 하시고 지인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네. 아, 네. 지인이요? 네, 저 아는 사람이 지인에 이렇게. 아, 그래요? 네. 네네. 아, 저희 혹시 인스타는 보셨나요? 인스타는 저희가 안 봤죠. 아, 그러세요? 네. 저희가 인스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네. 저희가 예정 오픈은 작년 10월에 했었고요. 네네. 저희는 원래 이제 저희 사장님 아버지가 이제 저희 23년 차 기업이고요. 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업계에 저희가 이제 저희는 제가 이제 대표고요. 네. 제가 이제 16년 차거든요. 오, 예. 그래서 오픈한 지는 지금 얼마 안 되고 인스타도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핸드 제작집을 잘 찾아오셔서 깜짝 놀래 저희 소개 안 해가지고 저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인스타 시작한 지는 두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전부 저희는 이제 핸드 제작해드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오시든 뭘 보여주시든 저희가 핸드 제작하는 그 의미 있게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앉으세요. 아, 예, 예, 예. 스캔 하나 주세요. 영상 먼저 받으시고 아, 예. 저희 케이스랑 나중에 나가는 거 설명해
쪽에 페이스 좀 보여주세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은 우정 반지를 예? 우정 반지를 생각하시 여자친구랑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뭐 그냥 이제 이렇게 그 남자의 좀 상징이 좀 하고 싶었고 좀 강한 이미지로 그러면 지금 혹시나 손이 좀 심심했습니다 손이 예. 좋아하는 컬러가 있으세요? 그래도 다이아를 다 세팅은 못하지만 꼭 이 모양은 아닐 수 있으세요? 지금 이런 모양을 원하셨잖아요. 예. 눈에 보통 포인트를 드릴 수 있거든요. 루비를 한다든지 블랙 스피넬을 한다든지 혹시 원하시는 컬러가 있으신가요? 강하게 레드를 박아주세요. 저는 네, 루비. 네. 저는 노그레이션 녹색이요. 녹색. 녹색이면 에메랄드나 그린 오닉스나 에메랄드가 좀 잘 깨어지거든요. 예. 가장 못 봐요. 아, 저는 그린 오닉스. 그린 오닉스. 예. 그린 오닉스 느낌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린 오닉스. 성함을 제가 좀 적어드릴까요? 예. 네. 김인직이요. 김? 어, 근데 여자.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자 손님이 많아서. 아, 예. 김인직이요. 인직님. 전화번호. 전화번호 방송 중이라.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 보여. 네, 14K로 하셔도 되겠죠? 네, 네. 14K 옐로우 골드로 드래곤. 드래곤 스타일로 네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용이라고 하죠 한국어로 맞나요? 그쵸. 네. 그냥 지금 인직님은 아까 저희가 쟀을 때 25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액을 뽑아드린 거는 세돈 기준으로 뽑아드렸거든요. 네네. 세돈으로 해서 아까 86만원 측정이 됐고요. 네. 만약 세돈이 종량이 안 나올 경우에 다시 계산해서 해드리고 저희가 제작해서 해드리고 최대한 출고시킬 때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잘 해드리려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혹시 성함 한번 제가 적을게요. 아, 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왜 제가 적을게요. 아, 혹시 오닉스 느낌 보셨어요? 오오 아, 근데 좀 진한 거 없을까요? 저거 참 진한 아 저거 이거 이렇게 레드처럼 완전 진한 거요. 그러면 저희가 그린 오닉스 중에 좀 강하고 진하게 네네. 뽑아드리도록 저 하겠습니다. 저 아까 위에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위에 거요? 한번 위에 거 다시 펼쳐볼게요. 그리고 반지 많이 착용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지금도 자고 있습니다. 아,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저요? 네. 저는 잘 때도 자고 있었어요, 이거. 아, 근데 예, 이거 없으면 못 살았어. 예. 많이 차시는 관심 없어. 얘가 마취자여서. 아, 네. 아,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아니, 이제 처음 잡으시면 네. 사이즈가 혹시 까까보다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아까 6호로 하기로 했죠? 네. 지금 이분은 2.5돈 기준이라 저희가 잡는 걸 한 74만원 정도 잡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희가 제작 시간이 좀 있는데 괜찮으세요? 아, 저희는 뭐 또 일하는 사람들이요? 네. 기다릴게요. 2주에서 3주 정도. 2주 3주 정도. 네. 저희 브랜드 스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날짜는 2021, 오늘 며칠이죠? 3월 30일이죠? 네. 30일이고. 저희가 이렇게 되면, 서원아 케이스, 저희 나가는 건 이렇게 케이스에서 우정반지로 두 분 커플링으로 우정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죄송한데, 그, 네.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어떤 각인? 그렇죠. 이니셜. 네, 이니셜 다 새기셨죠. 아, 그것도 레이저 아주 깊은 각인으로 새겼어요. 저희가 이렇게 남자분들이 오셔서 우정링을 지금 받는 거는 예물 상담만 하다가 되게 처음이라 제가 좀 낯설기는 한데요. 네.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네.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새로운 도전이시게 생기고요. 혹시 하시고 싶은 거 여기 마음껏 적어주시면 너무 길지만 않으시면 저희가 다 각인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GST요, GST. 아, 왜 GST를 어떻게 대문자로 해드릴까요? 네. 아,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그 이제 외국에서 사업할 때 이제 제가 사업이 광스트라고 저 활동하고 아. 네, 그래서 GST로 GST, 네, 약자가 아니고 그냥 GST. 예. 뭐 날짜 같은 거는 안 적어드려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각인 GST? NS. 저 NS요.
저 좌석이요, 좌석. 제일? N과 S급. 아, 그럼 어떻게 되죠? 적어주실... NS. 네, NS. 아. 네, NS. 이거는 어떤... S. 예, 근데 NS. 얘는 지금 대문자인데 얘 다 대문자로 가겠죠? 저도 대문자요. 네, 네, 대문자로. 근데 이것만 하면 너무 간단하신데 뒤에 뭐 다른 거 하실 거 없으신가요? 날짜도 좋으시고. 날짜요? 네. 보통 이렇게 우정링이나 커플링은 남녀 하실 때는 기념일을 날짜를 새기시거든요. 서로 각자 뒤지는 거야, 저희. 너 몇 살 때 뒤질 것 같은지? 아, 내가 참을 지 그거는 너무 처음이라 좋은 의미를 담으시는 게. 그렇죠. 넌 뭐 할 거야? 어? 오늘 하자, 오늘. 오늘? 3303, 3303. 0330? 그냥 3303 하자, 오늘. 아, 3월 30. 네. 네네네. 오늘이, 오늘 마치 아닌가? 그쵸, 예. 네, 3월. 제니얼의 favorite 마치 공정매.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뭐 같은 걸. 네, 노벨 패스. 네, 맞습니다. 저도 영어 할 것만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니셜을 이런, 아, 이건 이니셜을 먼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3월 30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물건 나가기 전에 하루 이틀 내로 저희가 시안을 떠서 네네. 한번 보내드리고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확인받고 수정받고 그리고 제작 들어갈게요. 네. 네. 저희가 그 이제 확인받고 결제할 때는 네. 저희 매니저가 와서 아, 다른 사람 와서 해도 되죠? 네. 네네 그럼요. 네. 입금하셔도 되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차례 결제하셔도 되고요. 다 가능하시고 그리고 오시기 픽업 힘드시니까 계신 장소로 저희가 택배, 오, 네. 퀵 서비스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잘 제작해서 기념일 두 분 우정 영원하실 수 있도록 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희가 오늘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이 우정링을 이렇게 하는 거 여자분들은 그런 거 많이 하세요. 네네. 남자분들은 되게 처음이라 어쨌든 저희도 처음이라 더 열심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거 뭐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아니요, 저 좀 또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일, 아, 네. 일한 사람. 고맙습니다. 연락 한 번 하나만. 아, 네, 여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형님. 네, 감사합니다. 졸았어. 진짜. 아니, 너무 말을, 내가 너무 좀 뭐라 해야 돼? 지루하다 느낀 건가? 나 좀 졸았어. 존나 웃겼다니까, 진짜 채팅이야. 떡볶이 씹고 있어. 찍고. 아, 저 알바 분들도 존나 웃었어. 아, 존나 웃긴데. 아, 숨모습 봤네. 나 졸아. 아, 이 새끼 존나 웃긴 게 뭐냐면 거기서 기뻐해서 780이요? 나쁘지 않네요 하다가 개새끼가 자꾸 1,000만 원짜리 가면 뚜끔한 거야, 이 새끼. 내 알기로는 3, 40, 50, 60이 생각한 거가 알거든. 왜 갑자기 새끼 얘기를 하니까 존나 쪽팔린 거야 거기서부터. 아, 나 존나 웃었네. 아, 나 이거 풀 버전 올라온 봐야겠다. 이거 너무 잘 존나 웃었네. 아, 어디서부터 웃겼어? 아, 우리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존나 웃겼다니까. 아, 나 졸려가지고 나 진짜 깜빡 졸았네. 나 좀... 새끼용 개새끼야. 어른용 말고 새끼용 봐도 된다고. 아, 그 진작 얘기하던가. 우리 돈 좀 있는 줄 알고 사장님이 방송하니까 아, 좀 이렇게 비싼 거 좀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새끼 온 거라니까 웃으시잖아. 아니, 진짜 정보를 한 줄 알아? 너. 사장님 텐션 떨어졌다. 차 빼서. 애교용 샵. 아, 이제 나도 같이 가, 나도. 와, 전전이 왜 안 됐냐? 아, 제가 다 꺼놨네. 야, 너가 꺼놨지, 이거. 꺼놨지? 아, 끊긴 게 낫냐? 아, 존나 웃었네. 꺼놨네. 다음,
아, 그 전자녀 그거 멀리 이렇게 보러. 아 진짜 인간의 한계를 지금 맛보고 있어. 잠이 계속 오고 왔다가 깼다 왔다 깼다 하고 있어. 아 나 왜 잠이 안 오지? 미쳤나? 야 저거 내가 할게. 반지는 내가 될게. 응? 저거 내가 될게. 어 저 반지에 내가 돈 10만 원도 안 투자하고 싶어. 그래 저 끼고 나 반영. 멘트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아 떡볶이 올라올 것 같아. 아 너 왜 그러냐고 자꾸. 어? 야 돈 내가 돈 많이 썼다. 아니 내가 야 나는 원래 한없이 나는 안 아끼는 사람이야. 응. 아 내가 뭐 너가 더 많이 썼지 내가 더 많이 뭐 해줘. 아니야 생생하는 게 아니라. 어. 아. 아. 너무... 아니 반지 두 짝 끼든가 저기 색 애끼랑 저거 해가지고. 이거 받아줘. 마무리까지 진짜 마무리 끝까지 잘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늘 이것도 사줬고 나이스. 나 이제 좀 생각해봐. 오 너무 멋있는데. 인생 네컷 왜 안 찍냐고. 인생 인생 네컷이죠? 아니 출 출발 안 했어. 이거 지금 안전벨트 안 매도 되죠? 출 예. 출발하기 전. 예, 담배 피우고 들어오면. 그때 뵐게요. 예. 뭐라고? 한강 오리배를 가자고? 아우씨. 나 인생 네 컷은 많으니까 갈게요 한번 가고 가까운데. 인생 네컷 한 번, 예. 예, 바로 금방 있어. 금방 있어요? 예.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 안 피곤한데, 괜찮아요, 진짜로. 예. 열심히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텐션 괜찮습니다. 아, 근데 오랜만에 웃으면서 방송하니까 존나 웃기네, 진짜. 아. 존나. 야, 잠깐만. 야, 몇 시까지, 저 말하는 거 봐. 몇 시까지야? 방송. 어? 지금 몇 시냐? 3시 반. 나 저기, 사후회색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일단은, 사후회색. 인생네컷 가서 한번 사진 찍자고. 사후회색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한강 저기서 깜빡 줘서 나 박물관 온 줄 알았어. 유치원 때 지금 강의하길래. 아 거기서부터 그 옐로우 골드 그런 거 들을 때부터 아 이 새끼 왜 말 안 하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난 안 나섰지. 새끼 그걸 진작 얘기했으면 저거 강의도 안 들었단 말이야. 그걸 왜 듣고 있냐. 그래도 저 사장님이 어? 내 기념일 날짜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새끼 우리가 죽을 날짜 저거 우리가 무슨 깊은 만지 맞추러 온 줄 알잖아 처음부터. 어. 아니 무슨 죽을 날짜 저거 하기 싫어라고 있어. 아니 애초에 새끼 맞춘다 해서 끝날 거를. 아 나 진짜 머리 아프네. 어. 이 새끼 이유 아니 이 새끼 천만 원짜리 온 보더니 어 용 괜찮네요. 야, 이거 저 꺼질 안 돼. 어 뭐야. 어 방전 나갈. 어 번쩍 쳤지. 빨리. 됐다 왔다. 오빠였어. 와, 방금 꺼지고 했다. 레전드 씨. 새끼. 아니 천만 원짜리 보다가 더 괜찮은 거 없나요? 아 졸리니까 별로. 이제 뭐 하지? 아니 근데 내가 사장님이 진짜 엄청 친절하시네. 오픈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신 거죠?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네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행선지 인생 네 컷. 어? 인생 네 컷. 아 진짜 찍게? 진짜 찍으래. 찍어.